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주민 여러분. 저는 그 사랑방 클럽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도 오후인데 이렇게 많이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성남시민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과연 음악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좋은 음악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남에는 자랑스러운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방 문화클럽은 우리 성남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모인 단체입니다. 우리 성남에는 문학, 예술, 음악, 공예, 다방면에 취미를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클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도 우리 시민이고 또 활동하는 객체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무대로 저희 사랑방 클럽이 연합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사랑방 연합 오케스트라입니다. 사랑방 연합 오케스트라는 여러 계층의 단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모여서 우리 성남의 문화의 수준을 말해주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남 그 연합 오케스트라는 파구 수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늘푸른 생부 오케스트라 그리고 푸른 초장 브라스 밴드 그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노래를 같이 합류할 M조의 중창단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음악으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연합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주시고 또 해설이 있는 음악을 열어주실 파구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시고 우리 연합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아주신 차평온 지휘자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셔서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밤은 무슨 콘서트죠? 자, 무슨 콘서트죠? 예, 영화 콘서트입니다. 뒤에 이제 화면에 영화 장면이 나가는데요. 시네마 콘서트의 어떻게 보면 관람 포인트라고 하면 음악하고 영상하고 참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거 보시면 또 재미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귀신이 막 나오는데 음악이 없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겠지요. 아까 슈퍼맨이 나가는데 딴따다다 하고 나가니까 슈퍼맨이 더 멋있게 나가라는 거 다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 이제 영화 음악은 포레스트 검프인데요. 요즘 이제 왕따가 굉장히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IQ가 75밖에 되지 않은 검프라는 한 좀 지능이 낮은 학생 사람이 점점점 굉장히 단순하지만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성실성으로 인해서 많은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인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굉장히 감동의 휴먼 영화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많이 어렵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서 힘을 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오케스트라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오케스트라에게 여러분들이 박수로 크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낼 얘기 많이 들어요. 그만하세요. 끝나고, 자, 끝나고, 딱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소리들과 함께 저희의 실력을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레스트 감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듯이 저희 연합 오케스트라도 우리 성남 시민들에게 힘을 드리고 희망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으셨죠? 네. 근데 박수만 치면 좋을 줄 모르거든요. 예, 딱 끝나고 나서 브라보 하면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레스트 검프 마지막 한 번만. 우리 130마디부터. 1, 2, 3, 4. 브라보, 정말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다니까요. 요거 끝나면 제가 더 좋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뭐 일어나서 브라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 뭐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죠. 말괄량이 수녀원에 마리아라는 말괄량이 수녀가 있습니다. 수녀가 너무 말괄량이어서 이제 퇴역한 이 대령, 몬트레비의 대령네 집에 한번 이제 이렇게 가서 좀 배우고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와라 해서 이제 보내는데, 마리아라는 수녀가 대령네 집에 아이들을 음악적으로 굉장히 잘 교육해서 결국에는 그 대령과 결혼에 꼬링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델바이스, 또 외로운 양치기, 저 사냥운자 굉장히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를 또 도와줄 우리 엠조이를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만나 콩쿨에서 다들 이제 우상성적으로 입상한 아주 노래를 잘하는 중창팀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연습할 시간도 짧고 그래서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굉장히 잘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촬영 안녕.
Thank you.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브라보! 꼭 일어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 브라보 했는데 더 감동이 되셨으면 다리 아프시죠? 네, 그래도 감동될 때는 일어나서 박수 주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더 좋은 연주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서 네 번째 네 번째죠. 마지막에 네 번째죠. 1, 2, 3, 4. 다음 순서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박수 연습을 하냐면 여러분들 정말 못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지금 굉장히 습기가 많이 차 있잖아요. 요 습기가 굉장히 좋은 음향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이 공기 중에보다 이 물 속에서가 소리 전달이 3배나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생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연주도 듣고 또 박수를 많이 치면 혈액순환에서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드리거든요. 다음 순서를 이렇게 협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전주를 들려주신 연합 오케스트라에 대해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벌써 1부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케스트라 좋은 사운드와 또 어린 친구들의 노래를 같이 듣는 한여름밤의 음악회였습니다. 아쉽게 느껴지셨겠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 2부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더욱더 발랄한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남 시민의 모임의 주체인 사랑방 문화클럽은 이번 달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장소에서 또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방 문화클럽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공연을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모실 팀들은 나인댄스 팀입니다. 나인댄스가 어떤 건지 저도 뭐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아주 흥겹고 즐거운 그런 댄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그 나인댄스 팀은 2008년에 창단을 하여서 오늘까지 그 2011년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및 아름방송 미니 콘서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매우 활발한 그런 팀이 운영되고 있는 단원들입니다. 나인댄스 팀, 크리스탈 나인댄스 팀 지도교사인 박은철 선생님을 위주로 4명의 단원들이 멋진 무대를 꾸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댄스 팀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열기로 토요일 밤에 중앙 무대를 달고 주신 크리스탈 라인 댄스 여러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뜻있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남의 자랑이자 또 우리 모두의 꿈나무들이기도 한 청소년들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은 다양한 클럽들이 한 200여개 클럽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이 청소년의 팀은 푸른 초장 브라스밴드 팀입니다. 아주 어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요. 다양한 그 액션과 또 액팅 그리고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마칭밴드를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 브라스밴드를 큰 박수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그런 초장군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주 즐거운 무대라기였습니다. 네, 저희 성남 사랑방 클럽은 다양한 클럽 멤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0여 클럽이 가입되어 있고 약 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해 주신 몇 분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의 하동근 국장님 와 계십니까? 네, 앞에 계십니다. 하동근 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사랑방 문화 클럽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6대 사랑방 클럽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사랑방 클럽이 결성된 지는 올해로서 6년째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2대, 3대 운영 위원장을 지내신 임기용 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저를 비롯해서 같이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강흥석 위원님과 강기숙 위원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오늘의 메인 이벤트 프로그램입니다. 늘푸름 체인보 오케스트라와 파구 스킬 하모니 오케스트라 두 오케스트라가 또 금방 했던 그 푸름 초장 오케스트라와 같이 다시 한번 무대가 마련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무대 준비하는데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뒤에서 지도하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늘푸름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박숙종 단장님과 또 파고스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박종미 팀장님이시며 악장님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사랑방 클럽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테너 유정필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테너 유정필 선생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또 이 밤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합 오케스트라를 환영해 주시고 또 준비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더 힘을 얻어서 멋진 연주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박태원 지자 선생님과 연합 오케스트라를 환영해 주십시오.
성남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뜨겁게 참여하시는 분들인 줄 정말 애초에 몰랐어요. 제가 2년 전에도 여기 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성남 시향하고 야외 음악회를 했었는데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우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는 안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스페인에서 노래하고 왔거든요. 지금 바로 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가 아고스틴 라라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그라나다라는 스페인 노래입니다. 그라나다라는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그 도시를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끝에 제가 고음을 한번 딱 내고 쫙 하고 끝나요. 그때 제가 손 한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때 올레 한번 하시죠. 자, 올레 한번 연습할까요? 제가 손을 이렇게 올레 하는 겁니다. 올레! 한 번만으로.
인천 가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이 뜨거우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노래는 이제 외국 노래 들으셨으니까 우리나라 노래 드시겠습니다. 여름에 바다가서 만나죠. 바다에서는 뭐를 타죠? 배 타죠? 예, 조두남 선생님의 뱃노래 하겠습니다.
정치 채널 유정규 선생님에게 힘찬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밤에 무대가 마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12년 사랑방 문화클럽 한마당에 해설과 영감이 있는 여름밤의 특별한 콘서트에 초대되어 계십니다. 이제 대담회 막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열정을 오케스트라, 연합오케스트라 차평원 선생님께서 끝 마무리를 해주실 겁니다. 혹시 앵콜을 하시면 한 곡 더 해주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 무대를 차평원 지휘자님이 리드하시는 연합 오케스트라에 힘찬 박수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연주들을 많이 보셨죠. 굉장히 세계에는 좋은 연주들이 많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코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파바로티라는 얼마 전에 작곡한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였는데요. 그분이 독일에서 연주했을 때 오페라를 했는데요. 인코이 무려 167번, 1시간 40분 동안 인코를 했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곡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우리 박수로 마지막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안 나와도 저희는 하고 가려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데요. 자, 우리 앵콜 소리 한 번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듣고 싶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혹시 다른 거 듣고 싶으신 미션 임파서블. 예?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요? 자, 미션 임파서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지금 50이죠, 50이. 다시 한 번. 자, 슈퍼맨 한번 박수 쳐주세요. 제가 악보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아
사랑방연합오케스트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